안녕하세요. 여행 생각 송영길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저한테까지 맛집이 있다는 소식이 빡 꽂혀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달려왔거든요. 아,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대갈후! 와! 아,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마창진 아시죠? 마산 창원 진해에서 최초로 돼지갈비 후라이드를 파는 곳이고 맛집으로 소문이 엄청난 곳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양념 소스를 돼지갈비에 입혀서 그걸 또 맛있게 후라이드로 튀겼다는데, 아, 여러분들 그 영화 아시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바로 그겁니다. 설명만 들어도 맛있지 않겠습니까? 돼지갈비도 맛있고 튀긴 거는 무조건 맛있는 건데 그 두 개가 합쳐졌다.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주방에 쳐들어왔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제가 구경도 하면서 뭐 도울 일 있으면 돕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 튀겨서 먹고 싶거든요 지금. 아, 어차피 시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금방 튀기니까. 아,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금방 튀겨진답니다. 오, 아 진짜 생고기가 아니고 양념돼 있네요. 네네네네. 이게 지금 양념갈비를 돼지고기에 24시간 숙성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튀기게 되겠습니다. 아, 그냥 고기에 그냥 양념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24시간이나 숙성을 시키나요? 네, 숙성을 시켜야 고기에 이제 갈비 맛이 배기고 그래야 이제 먹었을 때 식감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지고. 아,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맛있는 돼지갈비가 튀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튀김은 입어야죠. 추우니까 옷을 좀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우더를 이제 고기에 입힐 겁니다. 이 양념이 또 재워져 있으니까 튀김옷이 또 잘 입혀지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맞죠?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또 뭐 있나요? 이렇게 좀 털어줘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치킨 보시면 약간 겉이 오돌토돌해갖고 바삭바삭하는 크리스피한 느낌. 오,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네네. 아, 이것도 다 기술이구나.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분 정도 하나요? 아, 저희는 일단 거의 3분에 끝납니다. 와, 여러분, 3분 컷입니다. 3분 컷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와. 튀겨지는 동안 또 뭐 준비할 게 있나요? 튀기는 동안 저희 위에 토핑이 올라가는데. 네. 토핑이 되게 떡이랑. 떡. 그린빈스. 그린빈스. 네. 이걸 이제 또 튀겨서 그 위에 이제 예쁘게 이제 토핑. 오. 떡. 네. 떡이랑. 오, 저게 그린빈스인가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중간에 고기를 한번 들어서.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엄청 좋아하죠? 네. 뜨거운 거 있다가 찬 공기 만났을 때 더 바삭해지죠.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역시 괴롭혀야 됩니다. 맞죠? 맞아요. 아니, 돼지갈비 구워 먹을 때도 냅두면 양념 때문에 타거든요. 어, 맞아요. 계속 건드려야 되거든요. 아, 이것도 똑같네요. 맞습니다. 예, 여기 주의하실 때, 떡은 오래 튀기면 터져요, 기름 때문에. 아, 터져요? 뿔듯이? 아니, 빵! 이렇게. 아, 뻥! 터진다고요? 네. 아. 위험하니까, 요거는 튀길 때 조심해야 돼요. 아, 여러분,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세워놓는 게 기름 좀 잘 빠지라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튀기는 건 여기서 끝이고, 이제 포장 준비를. 아, 그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양념갈비지만 또 양념이 있나요? 어, 네네. 어, 저희가 돼지갈비 후라이드잖아요. 네. 프라이드 치킨이랑 또 전복을 시켜서 돼지갈비랑 프라이드 양, 아, 치킨 양념을 섞어서. 아, 양념 치킨의 그 양념. 네, 그렇죠. 아, 네. 이게 뭐죠? 매운 소스인가요? 네네, 이게 매운 양념 소스. 매운 양념 소스에 조그맣게 한 번만 잘라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한 번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갓 나온 대가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념 묻히기 전에. 어때요? 너무 맛있어. 양념갈비를 튀겨서 그런가 튀김 옷에도 이미 양념이 배 있네요. 아,
이거 막 비비도 되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건 또 살살 해줘야 됩니다. 오, 맞아요. 모양이 망가지지 네. 않게 스치듯이. 이 정도면 됐나요? 어, 네, 잘하셨습니다. 오, 여러분,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담음새, 이 플레이팅도 중요하거든요, 맞죠? 어, 맞습니다. 아, 양념 없는 버전도 같이. 네, 네. 아, 그렇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 부만이. 그렇죠. 그죠, 그 국룰이죠. 네. 떡 올리고, 그린 비언스도 올리고 버스를 제대로 아 땅콩 가루까지 이렇게 올리면 네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나가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제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제 거니까요. 네 여러분 대가루 한 상이 지금 제 눈앞에 딱 차려졌습니다. 지금 거의 어린 시절을 받았던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메뉴가 많아가지고 제가 먹어보기 전에 사장님 모시고 잠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아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물어볼게요. 이게 여기 가게가 지금 12월에 오픈했네? 네 정확하게 12월 6일로 오픈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 좀 더 된 건데 네 들어보니까 여기 마창진 마산창원 진해에서 맛집을 벌써 한 달 만에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아, 자꾸 침 나와서 죄송합니다. 돼지갈비 이걸 후라이드로 만들게 되신 건지 혹시 영화 그 극한 직업을 보고 만드신 건지 기름에 뭘 튀겨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아, 요거 튀기면 괜찮겠네 해서 한번 딱 튀겼는데 또 요런 맛이 나와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원래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니까 네네. 그냥 돼지고기만 튀기면 탕수육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탕수육 아니면 돈가스인데 아예 새로운 장르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흔히 돼지갈비집에서 구워 먹는 돼지갈비를 지금 먹는 게 아니잖아요. 튀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튀겨야 되니까 이 양념이 좀 또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나요? 양념은 네.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요? 제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 그렇죠. 사실은 한 달 됐든 10년 됐든 정말 중요한 건 네. 비밀이죠. 돼지고기에 양념 소스를 절여서 이제 24시간 숙성을 시킨 상태에서 오. 고기에 갈비 양념이 딱 배이게 만들어 이제 그렇게 진행하게 돼서 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기성품에 있는 그런 양념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네. 그 개발하신 거를 24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 구워 먹는 돼지갈비집 그 돼지갈비를 갖다 튀긴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여기 튀겨서 제일 맛있는 그 최적화의 양념을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돼지고기에 양념 숙성을 시켜서 튀긴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건 그 돼지갈비 튀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양념 돼 있고 이런 거 튀기다 보니까 또 기름이 좀 튀김을 많이 할수록 오염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살코기만 튀긴 것보다 기름 관리도 좀 특별히 하시나요? 네 저희는 딱 일정 정량만 딱 튀기고 이제 바로 기름을 교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돈인데 그렇죠. 그래도 깨끗한 기름만 쓰기 위해서 네. 딱 일정량 튀기면은 바로 갈아치울 수 있는구나. 네. 제가 아까 튀기는데 들어가 봤는데 이거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이 너무 깨끗했어요. 아 근데 제가 보니까 파채도 있고 양파도 있고 하는데 이 대갈후에 어울리는 이 토핑은 어떤 건가요? 파랑 먹었을 때 매력이랑 양파랑 먹었을 때 매력이랑 이게 두 가지가 다 달라가지고 하, 그냥 일단 드셔봐야 합니다, 이건. 아, 그렇죠. 사실 김말 필요 없이 빨리 먹어봐야 돼. 아니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포장이 네네. 보통 비닐봉다리 이렇게 포장이 나가잖아요. 네네. 배달. 네네. 근데 이렇게 파우치에 나가더라고요. 아. 그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비닐은 일회용 좀 약간 일회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파우치로 하면 손님들이 조금 한 번 더 재활용이 가능하게 조금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호도 되지만 또 그 파우치를 사람들이 재활용하면은 계속 보게 되니까 광고 효과도 있네요. 뭐가 또 사이드 메뉴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하나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뭐 그냥 감자 튀김이고.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소떡소떡. 소떡소떡. 워낙 유명한 거니까. 네 맞아요. 소떡소떡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치즈볼. 이거는 우유 튀김인데 이거 거의 여성분들 오시면 거의 이거 시킵니다. 아, 네. 요거는 타코야키. 요거는 껍질 맞아요. 튀김이죠? 네. 사장님, 네.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한 개 더 팁을 아, 드리자. 뭐가 있네요? 요 특제 소스가 네. 요거 찍먹으면 좀 상당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오, 요, 네. 요 무슨 소스죠, 이름이? 이게 마요 갈릭 소스. 마요 갈릭. 네. 맛있는 거 다 모아놨네요. 가요. 갈릭과 마요. 어, 알겠습니다. 네. 이거 찍어서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건 아까 제가 주방에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사장님이 자랑하신 마요 갈릭 소스를 한번 찍어서 그냥 먹어도 그냥 튀김옷에도 양념이 다 배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는데 이 소스를 한번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튀김에 마요네즈 그냥 찍어 먹으면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장님이 딱 먹기 좋게 만든 소스라 느끼하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갈릭의 느낌이 강하게 나는 갈릭 소스입니다. 오히려 느끼함을 굉장히 잡아줘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린빈스. 이거는 아스파라거스도 아니고 고추도 아닙니다. 그린빈스라는 줄기입니다. 줄기. 이거는 아삭아삭함. 정말 아까 전에 제가 버무렸던 매운 양념. 지금 양념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맛있거든요. 양념 되어 있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매콤한 게 들어오면서도 나중에 땅콩이 또 치아 사이에 씹히면서 고소함이 팍 터지는 게 이게 반반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어요. 파를 한번 올려서 양념에 올려서 매콤한 양념이 들어가 있고 튀김이다 보니까 파랑 같이 먹으니까 파가 맵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달게 느껴지고 제가 아삭아삭하고 산뜻하면서 채즙이 나오니까 되게 프레쉬한 느낌이 나가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파 토핑을 프라이드에 올려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양파의 그 단맛과 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을 더 식욕을 돋궈줍니다. 근데 이게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고기란 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많이 익으면 오버쿡 되면은 딱딱해지고 질겨지고 뻑뻑해지거든요. 근데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는 치아가 굉장히 약한 분들도 너무나 부드럽게 아주 꽉꽉 씹어도 정말 부드럽게 목을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극강의 부드러움이에요. 아까 전에 주방에서 보니까 이게 3분 튀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이 황금 그 시간을 찾아낸 것 같아요. 요 고기 두께에 요 튀김을 정말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딱 튀겨낸 거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애들 술안주 어른들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애들 간식 어른들 술안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밥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밥이랑 먹으면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밥 반찬으로도 막 죽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음식이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니까. 아, 그래서 이거 맨날 시켜서 저 집에서 밥 반찬을 먹고 싶을 정도예요. 밥이랑 궁합이 작살나네. 밥이랑 먹으면 또 아마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드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감자튀김이고 소떡소떡 요건 또 따로 먹어야 돼요. 떡이랑 소시지 같이. 대가루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다양하니까 먹는 재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서로의 입맛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제가 솔직히 한번 먹어보고 실망했던 건데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저 우유튀김 딴 데서 먹고 이딴 거를 이딴 게 나이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맛이지 뭘 이걸 튀겨가지고 맛없게 만들지 했는데 맛있어요. 이게 안에 크림치즈가 녹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고 오 이거 왜요?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쭉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건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맛있다. 제가 지금까지 딴 데서 보지 못했던 모양의 치즈볼이거든요. 우선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도 아주 촉촉하고 겉에가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겉에 감싸고 있는 게 치즈를 감싸고 있는 게 완전 겉에는 바삭한데 그 안에는 쫀득쫀득한 게 들어있어요. 이건 닭껍질 튀김 이건 뭐 먹어보나마나 맛있겠지만 한번 또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 있으면 맥주 계속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타코야끼 파는데 못 봤는데 사장님이 좋아해서 판다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타코야끼도 타코야끼 전문점에서 파는 건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대가로에 있는 후레드 양념 그리고 이 사이드 메뉴 다 먹어봤는데 일단은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돼지고기를 양념에 숙성해서 튀긴 건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장님이 만든 특제 소스에 24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육작용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육즙도 많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고 그리고 그냥 후라이드 그다음에 보통 양념 매운 양념 있으니까 입맛대로 골라 드시면 됩니다. 반반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뭐 타코야끼 닭껍질 튀김 소떡소떡 감자튀김 치즈볼도 맛있고 우유튀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통닭 치킨보다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백견이 불혈식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 대가로에 오셔가지고 돼지갈비 후라이드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